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은 미국 캘리포니아 아실로마에서 제정한 거예요. 언제? 2017년 1월 달에. 23개 원칙입니다. 카테고리는 3개입니다. 연구, 윤리가치, 장기적 이슈. 그러니까 이슈가 두 개예요. 연구 이슈와 장기적 이슈 두 개가 있고, 윤리와 가치가 있어요. 세 개의 카테고리입니다. 요 기억해야 되고요. 인공지능은 윤리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이 나오기 전에 IEEE에서 2016년도 12월 달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장악, 즉,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시장 선정을 하게 되면 CPM을 장악하게 된다는 주제입니다. 이때 CPM은 Contents, Privacy, Money 세 개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에 업로드된 컨텐츠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사용한 개인의 기록들, 저건 빅데이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생기는 부가적 수입들, 이세 개를 장악하기 때문에 국가가 장악하든 개인 기업이 장악하든 그걸 장악하는 순간 국부 유출이나 당의 개인의 윤리 주권이 상실되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논의가 2016년 12월 달에 IEEE에서 됐다는 거고요. 이 IEEE에서의 4개의 정점은 인권, 그 다음에 리스폰시빌리티 책임, 투명성, 교육, 이 4개의 정점으로 구성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이 한달뒤 2017년 1월 달에 23개의 원칙을 또 발표한 거죠. 요게 이제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23개 원칙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세개 카테고리 있어요. 연구 이슈 5개, 그 다음 윤리와 가치 13개, 그 다음에 장기적 이슈 5개. 이슈 2개가 같죠? 5개씩? 윤리적 이슈? 죄송합니다. 연구 이슈 5개. 그 다음에 장기적 이슈 5개, 그 다음에 윤리와 가치 13개. 됐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아실로마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연구에 대한 거를 5가지를 갖다 원칙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원칙을 또 5개 정한 거고, 나머지 13개는 전부 윤리와 가치입니다. 첫 번째 연구 이슈 보면, 연구 목표. 유익한 지능을 창출하는 게 연구 목표다. 그 다음에 연구비 지원. 그 다음에 과학 정책 관계. 연구 문화. 협력, 신뢰, 투명성. 그런 문화가 조성돼야 된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회피. 팀들은 안전 기준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경쟁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연구 이슈의 연구 글자를 따 보니까 연구 목표, 연구비 지원, 연구 문화 이렇게 세 개가 공통돼서 저는 이세 개를 이제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실로마 23원칙에 대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1교시로 나오면 어차피 23개를 다못 써요. 시간이 없어서. 2교시로 나와도 이 23개 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연구 이슈에 5개가 있고, 윤리와 가치가
13개가 있고 장기적 이슈가 5개가 있다는 전제, 이걸 기억을 먼저 한 다음에 연구 이슈에서 3개 정도, 그 다음에 윤리와 가치에서 한 4개 정도, 4-5개 정도, 그 다음에 장기적 이슈에서 한 2개나 3개 정도를 뽑아서 답안지 기술하고 간글에다가 연구 이슈는 위의 기술은 예를 들면 연구 목표, 연구비 지원, 연구 문화 외에도 과학 정책 관계와 경쟁의 필요 같은 것들을 부과해서 5개가 있고 윤리의 가치는 13개가 있고 장기적 이슈는 뭐뭐가 더 추가돼서 5개가 있다라고 간글로 써주면 채점하시는 분이 충분히 아, 이 글을 쓴 사람, 이 답안지를 쓴 사람은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을 안다라고 전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 관계상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 문제 쓰느라고 다른 문제를 못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답안지를 기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지금 이제 뽑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가치 13개에서 윤리 부분과 가치 부분을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윤리 부분을 예를 들면 사법, 책임 이렇게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부분을 가치 준수와 인간의 가치, 가치로 연결되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와 개인정보, 요것도 가치로 갈지 윤리로 갈지 정해서 뽑으면 되는 거죠. 저 그러면 개인정보 쪽 하나 한 그룹하고 사법 책임하고 그 다음에 가치 준수와 인간의 가치만 가지고도 충분히 윤리와 가치 13개를 아우러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익 공유, 공동번영, 인간 통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윤리와 가치로 뽑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유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비전복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 비전복이라는 이 전복이라는 말은 그 없는다는 뜻이 뒤없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I 통제를 통해서 획득한 그 권력이 사회 보편적인 상식에 준하는 시민적 그 어떤 절차나 과정을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지 말고 존중하고 개선하는 데 AI가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적 이슈 5개는 능력치에 대한 주의, 그러니까 AI에 대한 능력은 아직 상한치에 대한 서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상한선에 대한 가정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위험요소, AI 시스템에 초래하는 치명적 또는 실존적 위험은 예상되는 역량에 상응하여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AI가 오류에 의하든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킹을 당하든 어떠한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된다고 봤을 때는 미리미리 완화 장치를 만들어 나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 이슈에서는 능력치와 위험 요소 두 개를 뽑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무엇을 뽑는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쨌든 뽑은 다음에 한 번쯤은 2교시로 써봐야 된다는 거죠. 써보고 시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기술자 공부할 때에 항상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선배들이 쓴 합격 후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심지어 내가 도서관에 가서 기술자 관련 서적의 합격 후기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저하고 같은 분과의 기술사 합격 후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합격 후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틈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보다 보니까 정보관리기술뿐만 아니고 타분과 뭐 정보통신이나 철도, 신호, 건설 다른 분과에 합격한 기술사님들이 쓴 후기도 읽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검색하면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후기를 읽으면서 힘들 때마다 또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잘 좀 이겨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혼자 힘들다고 앓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 후기를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공부의 방향과 흐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이 발걸음이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다. 많은 선배들이 그 길을 갔고 지금도 동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학교 후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많이 읽었어요. 읽다 보면 힘도 나고요.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아, 나만 이 고통을 받는 건 아니구나. 어쨌든지 힘내시기 바랍니다.